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춘천에서 전해드립니다. 강원도에서는 어제 21명 등 주말 사이 35명에 달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산발적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춘천에서는 휴가를 다녀온 군장병 1명과 가평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이 확진됐고 홍천에서는 운수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4명이 확진됐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지난 6일부터 어제까지 2주 넘게 두 자릿수 확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선과 평창, 속초에서 교회와 어린이집, 체육시설과 직장 등을 위주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춘천에서 열린 2021 강원 경제인대회 행사에 타 지역 확진자가 다녀간 가운데 이재수 시장을 비롯한 모든 참석자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춘천시는 행사에 참여한 이재수 시장이 음성 판정을 받고 오는 30일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며 이 외에도 자가격리자 17명과 단순 참석자 72명도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춘천시는 강원도 내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위기 상황이라며 방역 관리자인 이 시장은 격리 기간 동안 자택에서 시정을 지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원도 일자리 재단이 오늘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청년 구직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400명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도내 주소지를 둔 만 18세부터 34세까지의 미취업 청년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 재학생의 경우 마지막 학기 재학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청년들에게는 교재비와 교통비 등 구직활동비가 최대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씩 지원되고 참여 기간 동안 취업에 성공하면 50만 원의 취업 성공금도 지급됩니다. 강원FC가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홈경기에서 승리하며 시즌 6경기 만에 첫 승에 성공했습니다. 어제 오후 강릉 종합경기장에서 치러진 2021 하나원 QK리그 1 6라운드 경기에서 강원은 전반 아슐마토프의 헤더 선제골과 후반 고무열의 페널티킥 골을 묶어 인천의 2-0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반 막판 수비수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해 수적인 열세에 있는 상황에서도 리드를 지켰습니다. 시즌 첫 승과 3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벌이고 있는 강원은 다음 달 3일 서울 원정길에 나섭니다. 음주운전으로 6차례 처벌을 받고 무면허 상태로 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면허도 없이 경기도 가평에서 13k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속도로에서도 음주운전 적발이 잇따르면서 강원경찰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원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비수도권 영업시간 해제로 음주운전 차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고속도로 내 음주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심야와 아침 시간대에 휴게소와 고속도로 요금소에 경찰관을 배치해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춘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